서울의 27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폭염의 기세는 최소 열흘은 더 지속될 전망입니다.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외부 활동 자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. 아, 더워봤자 뭐 얼마나 덥다고? 에휴, 운동이나 하러 가야겠다. 오늘 운동 끝! 요즘 운동은 해야겠는데 너무 더우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. 그래서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집에서 쾌적하게 PT를 받을 수 있는 AI 신기술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신기술이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닌가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. 준비물은 요 핸드폰.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.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. 우선 앱스토어 혹은 구글 마켓에서 AI PT 관련 앱을 다운받습니다. 저는 짐 어플을 다운받았고요. 앱을 켜고 회원가입 후 원하는 운동을 설정합니다. 앱마다 상이하지만 운동 목적에 따라 내가 원하고자 하는 운동 목적을 설정하고 키와 몸무게를 우선 선택합니다. 이제 앱을 켜서 각 운동에 대한 설명과 동작을 볼 수 있고 해당 동작을 따라해 볼 수도 있는데 이때 AI 비전 기술이 등장합니다. 이 기술을 통해 운동 자세를 3차원 입체 기술로 분석하여 각 신체 부위별 자세가 올바르게 운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줄 수 있는데요. 제가 한번 직접 운동을 하면서 신기술이 잘 작동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올바른 자세로 스쿼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자세에 맞춰 제 움직임이 트래킹 되고 있는데 운동 횟수에 맞춰 올바르게 진행하니 여기 이렇게 카운팅 되는 게 보이시죠? 그럼 이번에는 틀린 자세를 해보면 어떨까요? 스쿼트 자세를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카운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번엔 팔굽혀펴기입니다. 동작에 맞춰 AI가 제 움직임을 트래킹하는 게 보이네요. 팔굽혀펴기도 이렇게 틀린 자세라면 역시 카운팅이 되지 않죠?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겼는데 운동들과 비슷한 동작을 하게 되면 AI는 어떻게 인식을 할지가 궁금해졌습니다. 스쿼트를 하다가 갑자기 춤을 춘다면? 앞에서 한 동작을 스쿼트 동작으로 인식을 해서 그런지 카운팅이 되네요. 사람을 보면서 함께 운동을 코칭하는 게 아니라 AI가 수행을 평가하기 때문에 비슷한 동작이나 유사한 느낌으로 움직였을 때 인식률이 떨어지는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AI랑 운동을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걸 해볼 시간인데요. 그건 바로 식단입니다. AI PT가 끝난 후 ChatGPT에게 신체 정보를 알려준 뒤 운동 식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. ChatGPT는 백종원 선생님의 빙의된 것처럼 다양한 식단들을 소개해줬는데요. 최종원 선생님의 레시피대로 재료를 사고 조리를 해본 뒤 완성된 운동 식단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. 역시 운동은 멀리 나가지 않고 집에서 시원하고 쾌적하게 하는 게 제맛이죠. 많은 분들이 AI PT로 부상 없이 안전하게 운동을 배우고 식단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신기술이 더욱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